세상에는 참신과 거짓신들이 있습니다. 참신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고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신으로부터 거짓신을 따르게 되면 진노, 화를 당하게 됩니다. 참신과 거짓신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신의 이야기, 참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거짓신의 특징, 그 결과, 참신이 어떤 분인지, 그를 따른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확인하시고 참신 하나님을 끝까지 지성으로 섬기시고 따라가시는, 그리고 영생과 수많은 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려한 거짓신입니다. 거짓신의 특징은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서 기다리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한 일 오지? 뭐 잘못된 것 아니야?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이 거짓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불안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신을 만들자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 가득 모아서 그것을 부어서 끓여서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든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이렇겠거니, 이러한 힘이 있겠거니, 이렇게 돌봐주겠거니,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만들어진 그 존재가 무슨 힘이 있겠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아주 금으로 만들었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만질 수 있고 찬란하고 뭔가 당장 무엇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매력적인 그런 거짓 신, 우상, 금송아지.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요, 그것을 보면서 아론도 좋아하고 백성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거짓신 금송아지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포지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나름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두 특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그 거짓신을 만들었습니다. 귀가 멀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막 즐거워요. 헛된 것인데 금송아지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그것을 보고 예배해요. 그들의 눈이 멀어요. 귀, 눈이 다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듣고 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자, 거짓 신을 쫓아다니는 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는 자, 이단을 섬기는 자들 얘기해 보세요. 깜깜해요, 깜깜해.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놀랄 것도 없고 뭐 당황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빛에 대한 이야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늘의 진정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 눈멀어 있어요. 이 땅에 찬란하게 보이는 금송아지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요. 그 이야기 할 때만 반짝하지 진정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것입니다. 우상을 귀걸이로 만들었더니 귀가 멀고 그걸 보며 좋아했더니 눈이 머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 멀고 귀 먹는 그 일이 귀걸이 또 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우상 자체, 거짓신 자체, 금송아지 자체가 눈먼 존재요, 귀머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따라다녀 보세요. 똑같이 되죠. 그 말씀이 시편 115편 4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다 못해, 다 못해. 그냥 우상으로 다 눈 있는 뭐 불상도 만들고 이것저것 우상을 만들어서 손도 있는 것 같고 발도 있는 것 같지만 들어요, 봐요, 걸어요, 만져요. 툭치면 다 깨지는 것이 싫으니까요. 사람이 만들어놓고 거기다 왜 저래요? 걷어차면 넘어지는 그것들을 무슨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 앞에서 3,000번도 절하고 5,000번도 절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땅에 금송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다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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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자들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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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손 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야 될 때 못 갈 때 구분도 못하고 작은 쉼조차도 의미가 없는 못난 인생 되는 거예요. 못하는 그 신을 못하는 그 금송아지를 따라다니는 인생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묵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절망을 묵상해 보세요. 절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계속 바라보며 소망의 세계를 품어보세요. 그 사람 언어와 태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는 대로, 묵상하는 대로,
특별히 예배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신 화려해요. 찬란해요. 눈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혹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가지 삶의 방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우상, 그 무슨 명령할 것도 없고 명령할 내용도 없는 것들 엉뚱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며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그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 있다라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들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엉뚱한 말을 하느냐? 내 질투의 맛을 봐라. 주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이 거짓신은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사정을 살펴보지도 못하고 내 어떤 그 기도 또는 탄원 그 어떤 호소도 들을 수 없는 존재며 그래서 그 반응으로 힘들지 안아주지도 않고 함께 가자 걸어오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일생을 쏟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비인격적인 사람이 만든 그 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사람을 신처럼 금송아지 같이 아름답게 보면서 그것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은 신처럼 따른 자들이 있어요. 이 안에 내 모든 것이야. 특별히 자녀들을 아주 신 섬기듯이 그렇게 존중해요. 인격을 가졌다 해서 내가 쏟는 신처럼 섬기는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안 그래요. 슬슬슬 너는 그런 존재구나. 나 없으면 못 산다는 하는 존재구나. 우리를 노예 만들고 종 만들어요. 자녀조차 그래요. 자녀를 갖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그들 확 이렇게 내세워보세요. 그들이 그 사랑 알아줄 것 같아요? 경멸한다니까요. 그런 그 존중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짓밟아요. 그럼도 불구하고 무시한지도 모르고 아이고 최고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내 남편이요. 당신밖에 없어 아리따운 여인이요. 내 자녀들아. 인격을 가진 그 대상, 신처럼 여기는 그 대상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존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대화시키는 그런 금송아지 같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쁩니다. 똑똑한 자녀들입니다. 멋진 그런 그 신상입니다. 다 하나같이 화려하지만 거짓 하나님의 진노를 자내는 진정한 세계에서 눈먼 존재
나 또한 눈멀어서 눈먼 자들끼리 그냥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귀먹은 자들끼리 어리석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 신들을 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자 참신입니다. 오늘 하나님 참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도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 하니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한다라는 그 단어는 많은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인도하시려면 살아 계셔야 돼요. 인도하신다는 것은 동행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그냥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십니다.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짓신과 달리 우상과 달리 못하고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다 못하는 그런 존재와 달리 참신이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보세요. 판단하세요. 잘하고 못하고를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을 보세요. 그 불쌍한 처지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 참신이세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신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사랑으로 살피세요. 큰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들어주세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거짓신에게는 절대 없는 보시는 것과 들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네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그 눈물 흘린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아론은 자기가 직접 그 모든 배교 거짓신을 만드는데 앞장섰잖아요. 다 금고리 가져와 가져와 해서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막 새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때는 저 백성들이 저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모세는 자기가 그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갖다 지우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지도자가 어려울 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 싹군 다른 거예요. 그냥 책임질 때 나몰라라는 싹군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참 이 어떻게 발생했든지 이 문제 내 백성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내 부원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목숨 걸고 그것을 감당하려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제발 너 이름을 갖다 지우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이제 야 모세야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은, 똑같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시면서, 그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위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그것을 담고 있죠. 거짓은 못 본다, 못 듣는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를 따른 자 꼭 그렇게 됩니다. 멋진 것 같아도 참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헤아리시는 그분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인도자 예수님을 갖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인도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이사야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오면 맹인들이 볼 것이다, 귀머거리가 그 귀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며 참신 하나님의 특징이 보시는 것, 듣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만나는 자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수님 딱 아시니까요. 어떤 여인입니까? 다섯 남편을 두었던 여인입니다. 야, 저 남자 잘생겼는데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한데, 아니었어요. 잘생기게 뭐야, 돈 있으면 되지, 저 돈 많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볼까, 살아봐도 안 돼요. 저 사람 인기가 좋은데 살아봐도 안 돼요. 저 사람 좋은 차 가졌다, 뭐 가졌다 다 쫓아다녔는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그래요. 야, 멋지게 생겼다, 성공, 쫓아가 보세요, 목마름이 있어요. 돈이면 돼야, 돈 쫓아가 보세요, 그 돈 우상 우리 갖다 더 파괴시키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돈 속에서 있답니까? 와, 인기라는 그런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쫓아가 보세요. 아, 허무해요. 그 인기의 박수소리 끝나고 난 30분 뒤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렇게 막 몸소리가 쳐지는 고독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와, 저 멋진 남자, 저 아름다운 여자 연애 걸면 행복할 것이야, 만족할 거야. 여러분들,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신 분들이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신 분들이요, 좋으시죠? 계속 좋으십니까? 예, 계속 좋기를 바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물도 얼마 안 가요, 그 멋짐도 얼마 안 가요. 그럴 줄 몰랐는데, 와,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허상허상.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 여인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것저것 찾았는데 다 그의 금송아지예요. 다 거짓신이었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 다섯 남녀를 취하는 것이 이 우상 저 우상 저 금송아지 저 거짓신을 갖다가 만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그것에 쫓아가니까 그런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이 열렸어요. 이 여인의 귀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가 열리고 그 눈이 열리게 됐어요. 진짜를 보게 됐어요. 메시아를 보게 됐어요. 참신을 보게 됐어요. 그 여인은 자기가 떠먹고 그 목마름을 추구했던 그 물동이를 던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달려갑니다.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 동네에 가서 예수를 만난 그 담담을 가지고 만났다. 내가 예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 와서 보라. 그의 여인의 삶이 바뀌니다.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참신을 만나니까, 거짓 것을 쫓아냈던 그 여인,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수치스러웠던 그 인생, 사람의 눈을 피했던 그 인생, 다섯 남편 가졌던 다섯 우상을 쫓았던 그 마음을 숨기고 싶었으나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예수님 참신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것이 십자가. 양옆에 이 강도들은 탐욕의 신, 나를 채워주소서, 안 채우면 내가 가서 뺏으면 되지, 뺏고 죽이고 해서 사형수의 길을 걷게 된 그들,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으나 한 사람 눈이 열린 거예요.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저분은 참신이다. 저분은 천국의 주인이다. 저분에게 내 소망이 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그 나라에 있게 하소서. 눈이 열리니까, 참신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참신을 쫓는 자들의 특징과 거짓신을 쫓는 자들의 특징, 가장 두드린 특징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환히 크로스비라는 그 여인은 인생의 눈,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으나 영의 눈이 열려 참신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까 하지만 그는 기뻤어요. 이 메마른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다른 헛된 신을 쫓아서 여기 가서 붙잡으나 신기루, 제 가서 붙잡으나 허상이었으나 그는 이 험한 길,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구세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익사이트한 인생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았고 메마른 땅을 걸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았으니 그의 찬송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십자가의 날 위에 못 박힌 손은 능력의 손, 나를 만져주시는 손, 나를 일으키는 손, 나를 품어주시는 그 손, 참신. 그분은 그렇게 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사랑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거짓인 나 사랑 안 해요. 금송아지 나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가슴도 없어요. 날 위해 무엇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무엇을 구상하여 헌신해 본 적도 없는 그것이에요. 내가 단지 불안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왜 헛된 것을 붙잡고 일생을 살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참신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볼 때 화려한 금송아지가 더 솔깃하고 더 쫓고 싶으나 십자가 예수가 진짜 나의 신이니 화려하게 보이는 금송아지 내던지고 십자가 예수 참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신을 버리고 참신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신 금송아지를 따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든 데 참여하고 섬기는 데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남은 족속이 있으니 레위 자손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린 참신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만 섬기리라.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섬긴 자들 다 죽여버려. 그랬더니 죽이는 거예요. 누굴 죽여요?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도 죽였어요. 어찌하여 헛된 것을 섬기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헌신을 잘했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직결 심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심판을 유보하여 다시 기회를 준 자가 있어요. 돌아오라니 돌아오라는 거죠. 이 3천 명은 그렇게 죽였어요. 수많은 자들이 배교했으나 너희들이 원래 이렇게 받아야 돼.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 수많은 자를 또 남겨두시면서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배교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짓을 섬기는 데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낸 예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기 것을 금송아지야 줄 수 없어, 내놓을 수 없어 아끼고 아끼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내놓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삭은 너무 소중한 존재, 막 우상으로 삼아도 어떤 우상으로 삼을 정도로 가장 높은 우상으로 삼을 정도로 할 그런 대상이었으나 그 이삭은 그에게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결박하여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참 하나님을 순종하여 가는 길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끝에는 찬란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향해서 아끼지 않는구나, 이것을 금송아지야, 이것은 아까운 거야 하면서 숨기고 다른 것에 대해 마음을 두고 나에게 절반의 마음을 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너는 이 땅에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땅에 나보다 더 탁월한 그런 그 대상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쫓는 그 길은 지금 당장에 좋은 것 같아요. 만져져요, 예뻐요, 좋아요. 죽음의 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껴놓는 것, 그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안 속아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야야야야, 아까운 것, 예배 시간이 다 어딨냐? 공부해야지. 야야야, 무슨 성경학교야? 무슨 수련회야? 야야, 가서 얼굴 탄다, 야. 이 뽀얀 피부가 집에 있어. 놀러가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아껴두고 혼자 나오는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아껴둔다고 그 예배 자리에 대고 오지 아니하는 자, 둘 중에 하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죽여버리든지 그를 갖다 데리고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아들조차 배교하는 자를 죽일 때 내가 제대로 헌신했다는 하나님 너무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줍니다. 돌아오라, 내 자녀까지 나 데리고 오라. 그렇게 나보다 더 아까운 존재냐?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내 사랑을 보기로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아끼지 않았다.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저것도 숨기고, 그것은 참신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다. 내가 알지,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알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주님, 나는 건강을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나는 모든 인기가 없어져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모든 성공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내 돈이 다 사라져도 나는 주님 한 분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이 돈이나 성공이 주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다 치워주옵소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한 분 주님이면 됩니다. 네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바위가 된다면 치워주옵소서. 자녀보다 더 존귀한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죽어도 살릴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자녀에게 미련을 갖느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참신을 찾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나이다. 우리는 거짓 것에, 거짓 사상과 거짓 이념과 거짓 신조와 사람의 모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리는 줄 알고 사람을 바라보며 거짓을 삼고, 와, 저 권력 있는 자, 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권력을 가지는데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히 하며 거룩한 주일에 나오는 일에 소홀히 하며 참된 예배가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며 이 거짓 것을 숨기는 자들도 아침 일찍이라서 그렇게 뛰면서 거짓 신을 찬양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했는데 참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결력이 짝이 없고 하나님은 늘 저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가 있고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거예요. 먼저 인터넷을 키는 거예요. 먼저 뭐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멀리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늘 바라본다. 너가 잠을 잘 때 내가 졸지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를 바라봤는다. 너는 눈을 뜰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열어보더라. 그것도 내가 금방 돌아오기 전에 30분, 1시간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가더라. 그리고 분주하게 너는 내 생업을 위해서 나가더라. 나는 너희의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진정한 신이냐? 내가 너에게 참 신이냐?
너는 어떤 것을 쫓아다니는 것 아니냐? 그것은 거짓이야, 금송아지야. 너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줄 것이 없어. 네가 그것을 정령 쫓아다면 너는 이제 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게로 돌아오라. 참 신을 섬기되 이 세상엔 빛과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 신을 따라야 합니다. 거짓 금송아지를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참 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 자손같이 남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참신을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이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일이 손해보는 길 같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 같고 금사지 쫓아가는 그 차라는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이, 아니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내어주는 것 같고 내 자녀 죽이는 것 같고 내 생명 내던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는 그 길이 참된 길이니 끝까지 갑시다. 내 자손으로 남읍시다. 이 참신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불들 일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